6월 대지 띄운새 식복 터지고 소원 성취하고 금전운까지 터진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양력 6월 운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지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지띠는 12 지지 중에 마지막 띠인 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대지띠의 특징은 집중을 잘하고 손해를 보는 일은 잘 하지 않으며 애의 범절이 좋아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없고요. 항상 화친하게 지내는 게 특징입니다. 또 대지띠는 성질이 좀 급하기는 하지만은 유혹에 약하고 주변에 좋지 않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꼬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개띠의 6월 운세를 나이별로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가 아닌 띠를 통해 알아보는 운세이므로 참고삼아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5년 을해생 돼지띠는 운세가 상당히 급변한 편입니다. 우선 6월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불법, 편법, 입법에 연루되면 크게 고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불법 시술, 서류 조작, 대리시험 등 구린내가 나는 일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특히 눈먼 돈이라고 하지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시면요. 까딱하면 돈, 명예, 사람 모두 잃고 관제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정수급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돈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상금융 대출, 사채, 공금,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6월에는 내가 땀 흘려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애초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길한 운세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공부운이 가장 좋습니다. 수험생, 대학원생, 연구원에게 가장 유리하고요. 또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자기 개발을 하시면 좋습니다.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 회계 공부를 하시면요. 책을 읽는 족족 지식이 쏙쏙 들어가니 승승장구 하실 겁니다. 이어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인맥, 물론 필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소용입니다. 6월에는 건강운이 다소 떨어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질병의 종류로 따지면 이생이나 청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워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한 달 동안은 특히 잘 씻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구내염, 충치, 염증, 방광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수시로 손을 잘 씻고 또 이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십시오. 만약 이것들과 관련해서 미뤄둔 치료나 수술이 있다면 얼른 해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술입니다. 무조건 금주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6월에는 내가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큰데 구설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술을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는 술자리를 갖지 마시고요. 술자리나 회식 모임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십시오. 시간, 장소, 메뉴 등 모두 상대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월에는 속이 아무리 답답해도 남에게 하소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저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바로 꼰지를 수 있으니까요. 모든 일은 조용히 해결하거나 혼자 삭히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그렇게만 처신하시면 금전운은 무탈할 겁니다. 일거리가 끊이지 않고 돈줄도 마르지 않으니까요. 인간관계만 잘 대처하시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어서 1971년 신혜생 돼지띠는 10만원을 벌려다가 100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사람과 다투고 돈도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너 나랑 같이 투자할래?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지고 두 배로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요, 제발 조심하십시오. 특히 남에게 돈을 맡긴다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돈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 형제, 자식도 믿지 말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금전운 자체는 길한데요. 내가 자꾸만 욕심을 내서 분탕질을 치는 모양새가 됩니다. 돈을 불리고 싶어서 터무니없는 투자를 하고 남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괜히 솔깃해서 또 6월에는 사치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가방도 사고 싶고 비싼 것도 먹고 싶어져서 돈을 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쓰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 하잖아요. 계획에 없는 저축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달 동안은 새로운 것을 취하거나 시도하는 것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선택을 하시는 게 이로우니까요. 이 점을 명심하셔서 30일을 현명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1959년 기해생 돼지띠는 삐끗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삐끗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삐끗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빗길, 계단, 화장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깁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자꾸 삐끗삐끗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의견 충돌을 해서 사사건건 부딪히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요. 6월에 관계가 틀어지면은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서운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돈과 얽힌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복덕방 주인인데요. 내가 남에게 돈을 맡겨놨거나 자식이 내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거나 혹은 내가 자식의 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꼭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촉하고 닥달하면은요, 사이만 멀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불화를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돈과 사람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더불어 소중한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